전원망에 폭소 때립니다. 한 방! 아, 한 방이 나네요, 저. 팟파티브 친구분들 안녕하세요. 칠성이 여러분들, 피카츄로 나오죠, 피카츄로. 칠성이 나오죠, 그쵸? 그래서 오늘은 칠성 피카츄를 잡는 영상을, 예. 제일 쉬운 거는 샤로다, 여러분들. 예. 제일 쉬운 거는 샤로다라 하면 됩니다, 샤로다. 샤로다로 하면은, 그냥 너무 쉽게 깰 수 있어요. 예. 진입 물건은 기저귀 C. 기술 배치는 요렇게만 하면 됩니다. 요렇게. 리프스톰, 그래스필드, 하드플랜트, 기가드레인. 이거 있는데, 남은 거 필요 없고, 사실, 리프스톰하고 기가드레인만 있으면 돼요. 예, 요 리프스톰하고 기가드레인.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특성. 특성이 무조건 심술꾸러기 있어야 됩니다. 심술꾸러기. 이거 없으면은 안 돼요. 이 기술이 리프스톰이 쓰면은, 특수공격이 크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심술꾸러기 특성 때문에 특수공격이 크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공격을 치고 특수공격이 2랭크 올라가요. 그래서 리프스톰하고 기가드랜만 있으면은 굉장히 빠르게 굉장히 피카츄를 깰 수 있습니다. 대신에 한 방은 내지 않습니다. 한 방은 나지 않고 그냥 점차적으로 좀 세게씩 때리면서 예, 점차적으로 세게씩 때리면서 제가 오늘 보여드린 영상은 샤로다가 아니고 오늘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 오고폰입니다. 오고폰. 오고폰으로 깨는 거. 오고폰은 한 방으로 깨. 자, 오고폰을 보시면은 오고폰은 이제 풀풀이고 진입 물건은 기적의 씨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특성은 오기. 예, 특성은 오기. 가끔씩 오기가 특성이 먹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공격이 크게 2랭크 올라가고요. 공격이 2랭크. 그다음에 기술 배치는 이렇게 기충전, 칼춤, 덩굴 방망이 그 다음에 우드혼 요렇게 요렇게 네 개가 딱 있으면 좋아요. 네 개 다 쓸 거예요. 네 개 다. 예, 기충전도 있으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기충전. 그리고 오고폰 이제 종족값을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예 이렇게 돼 있고 얘는 공격으로 키운 겁니다. 공격으로. 그래서 노력치는 HP 252, 공격 252, 스피드 6 주면 되고요. 예, 요렇게 그냥 준수한 포켓몬이에요. 준수한 포켓몬. 굉장히 준수합니다. 굉장히 준수한 포켓몬이고. 사실 오고폰이 쓰면 쓸수록 굉장히 재밌습니다. 오고폰은 재밌는 포켓몬이에요. 네, 솔플입니다. 솔플. 뭐 동료가 누가 나오든 상관이 없어요. 깨는 거는 무조건 깨는 건데 예, 깨는 건 무조건 깨는데 동료가 누가 나오냐에 따라서 좀 더 빨리 깨기도 하고 좀 더 손쉽게 깨기도 하고 하죠. 예, 뭐 동료가 그래스필드를 깔아주면 좋긴 좋은데 예, 그거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하죠. 자, 처음에 기충전. 네, 처음에 기충전. 자, 처음에 기충전. 자, 기충전을 한번 쓰면은, 처음에 이 쓴 기충전은, 죽기 전까지는 계속 유효합니다. 죽기 전까지는. 그래서, 안 죽는 게 중요해요. 기충전 썼을 때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150 이상 남아있으면 HP가, 칼춤을 쓰세요. 칼춤. 칼춤을. 속도는 제가 더 빠르기 때문에 먼저 성공합니다. 무조건. 네. 여기서, 칼춤을 써도 되지만 예, 우드온 한번 갈게요. 우드온. 자, 우드온. 우드온을 치면은 HP를 채워요. 그래서 HP가 이건 이제 급소 맞은 거는 기충전을 써가지고 운 좋게 들어간 거예요. 자, 아이언테일. 저게 이제 맞고서 오기 걸리기도 하고요. 자, 여기서 290이기 때문에 칼춤을 씁니다. 칼춤. 자, 그러면은 공격이 4랭크업. 아이언테일. 여기 맞고 방어가 떨어지면 오기 때문에 2랭크업, 공격 2랭크업. 그러면 공격이 플랭크업이에요. 자, 보세요. 공격 플랭크업입니다.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HP가 그래도 좀 있으니까, 좀밖에 안 남았으니까, 187이니까 우드온으로 찍을게요. 혹시 몰라서 뭐, 급소 맞으면 또 변수가 있으니까, 네. 한 108, 200 정도는 채워두는 게 좋습니다. 자. 자, 여기서는 이제 테라스탈 가는 게 중요해요. 테라스탈. HP가 다 많으니까 덩굴방망이 때릴게요. 덩굴방망이는 때리면 무조건 급소예요. 예, 지금은 무조건 급소입니다. 덩굴방망이는 아직 한 번 더 때려야 되죠. 우드온 HP 채우고 자 이렇게 자 이제 테라스탈 가야 됩니다. 테라스탈 엔테일 안 맞았네. 자 테라스탈 갈 수 있는데 지금 때리면은 한 방이 안 나요. 지금 때리면 한 방이 안 나기 때문에 네 일단 응원 한번 할게요.
저게 피 있죠, 피. 피에서 때려야 돼. 피에서. 자, 테라스탈, 등명멍이. 지금 응원했기 때문에 한 방이 날 수도 있습니다. 예. 원래 응원 안 했을 때는 저 피에서 때려야 돼요. 피에서. 그러면 한 방이 나는데, 자, 응원했기 때문에 볼게요. 한 방이 나는지. 자. 자, 덩어멍멍이 박수 때립니다. 한 방! 아, 한 방이 나네요. 저, 요렇게. 그니까 여러분들이 공격 랭크가 6랭크 올라갔을 때, 피카츄의 HP가 P 정도에 오면은 그때는 때려도 되는데, 한 방이 나거든요. 근데 만약에 피까지 안 왔다. 그러면은 응원을 한번 해주세요. 응원을 해주고 때리면은, 그러면은 한 방이 납니다. 요렇게. 피카츄도 마찬가지로 스파이스를 많이 주거든요. 비전 스파이스. 그래서 이렇게 손쉽게 깨니까 요렇게 비전 스파이스 많이 모으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칠성을 깨면은 경험사탕 L자하고 XL자를 많이 주니까 지금 좀 많이 모으시고, 그 다음에 리보플라빈 없으신 분들은 리보플라빈도 많이 모으시고, 요렇게 요거 깨면서 덤으로 얻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